어서오세요. 밥은 먹었어요. 다들 어서와.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나요? 뭐가 괜찮아 이러고 있다니까. 뭐야? 이러고 있어. 어찌 걸어 다니긴, 배로 걸어 다니지. 야, 막, 손은 이렇고, 다리는 이렇고, 아, 돌아버렸네, 이거. 수루나도 소아. 수루나, 아까 치킨 잘 먹었어. 시켜서 먹었어. 치킨 맛있게 먹었어. 수루나가 보내준 치킨 맛있게 잘 먹었지. 뻥이 2달 안에 드신다면서요. 10봉지 남았다. 뻥이 10봉지 남았다. 그렇지 않아도. 아, 10봉지 되다. 15봉지 남았다. 15봉지. 뻥이요. 발꿈치 다친 게 아니라서 머리가, 이게 나 그날, 근데, 발이 지금 진짜 심하거든? 진짜 발이 심해. 근데, 좀 풀고 있어야 되나? 아씨, 저려. 그날, 뭐지? 2층에서 뛰고, 다시 한 반층 높이를 또 뛰고, 또 뛰어내렸거든? 분명히 멀쩡했거든? 아니야, 누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웬 아줌마 한 분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게 뛰어내렸는데 멀쩡했어. 분명히 멀쩡도 했고, 멀쩡해서 걸어서 다시 왔고, 차에 타서 소통도 다 했어. 숙소까지 갔어. 씻는데 약간 찌릿한 느낌 있지? 그냥 전기 오는 느낌? 그래갖고 그냥 씨, 다리 전기가 왔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 씻고 그러고 잤어.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멍이 들기 시작하더라. 다리를 한쪽을 딱 뒤졌는데 존나 아파. 바로 병원 간 거야. 이번에도 똑같이 35탄에서 강제 휴가 출장 종료됐네. 그지? 근데 지금 왼쪽 다리는 이제 이쪽 다리가 다치니까 이쪽 다리로 막 계속 지탱을 하니까 뭐지? 다쳤던 다리잖아, 왼쪽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가나 봐, 왼쪽 다리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지 이틀 되었습니다. 아,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흉가방송 안 해요. 예, 다들 알고 계세요. 흉가방송 안 합니다. 다리 병신 돼갖고 흉가방송 못 합니다. 예, 그냥 소통하려고 켰어요.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니요, 몸 만신창이에요. 손도 다치고요. 다리는 기부스했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진통제 안 주던가요? 먹었죠. 그거 먹으니까 근데 더럽게 졸려. 왜 이렇게 졸린가 그거? 이틀 말할 거 오늘 싹다 말하고 그 다음에 갈 거야. 나 여름에 그때 왼쪽 다리 부러졌어. 나 그때 언제야? 5월인가 6월에 내가 다리 부러졌지 그때. 와, 나 그때도 7, 8, 와. 그때도 더워 돼지뻔했는데 그때도 부러졌어. 그러면 양다리, 맞아. 전에는 여기 한번 다쳤어, 맞아. 그때 이쪽 손 한번 다치고, 이번에 이손 다치고, 저번에 나 다 다쳤네. 양다리 다 다쳤네. 어디 보자. 깡패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야지 저게 돼. 가서 그 말이 잘안 들려. 내가 미리 방어해주잖아. 얼마나 좋아. Power on. 아무 걱정하지는 마. 또뭐 듣고 싶어?
막걸리 한 잔. 2만 개 터지면 술꾼 데리고 간대요. 한번 보호막에 쳐줘서 그래. 야, 근데 3시 넘었다, 이제.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원래 오늘 명절 때문에 인사드리려고, 그냥 진짜로 인사드리고 하려고 아픈 다리 끌고도 나왔어요. 나왔고. 즐거운 추석들 보내시고, 지금 한 6주에서 한 8주 정도는 진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빠르면 6주고 늦으면 한 8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소통 방송이라도 키든가 그렇게 해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남이면 물러가겠습니다.